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오브 4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ollow me! 왔어! 알았어! 뭐야? 어? 오케이! 지난 방송에서는 이수근 씨가 고기를 잡으며 가장 먼저 황금 배치를 획득하자 이를 견제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와, 진짜 부럽다. 아, 배지 하나 뺏겼네. 무슨 첫수 저런 걸 왜 한 거야? 저걸 유치하게. 야, 첫수 이런 걸 왜 하냐? 이 과정에서 뾰루퉁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뾰루퉁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 틀린 표현이죠. 네. 못마땅하여 얼굴에 성난빛이 나타나 있다를 뜻하는 단어는 뾰루퉁하다가 아닌 뾰로통하다입니다. 네. 그리고 뾰로통하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뾰루퉁하다인데요. 따라서 앞선 상황에서는 뾰루퉁이 아닌 뾰로통 또는 뾰루퉁으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선언했습니다.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상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빅스텝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빅스텝의 정확한 뜻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빅스텝은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만큼 빅스텝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럼 빅스텝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빅스텝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대폭 조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뜻하는 자이언트 스텝도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는 광폭 조정이라는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